날씨의 변화인데. 자,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날씨를 아는 방법. 날씨 어떻게 알아?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뉴스 보면 되잖아.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뉴스 보면 되지. 오늘 날씨, 오늘 광주 날씨, 오늘 수안동 날씨, 오늘 청하늘 기분 상태. 검색해 보잖아요. 내가 오늘 우중충해. 내가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뭐 어때? 막 흐리고. 내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오늘 날씨 맑잖아. 보통 쬐랑 나랑은 좀 이제 이미 연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날씨가 흐리면 어때?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내가 되게 좀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날씨가 화창해서. 근데 내가 또 옷이 또 덥잖아, 지금. 내가 밤에 들어갈 생각 입고 왔는데. 아침에도 덥더라고. 아쉽다 오는데 이제 열기가 막 깨지는 거야. 학원에서 정말 옷을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얇잖아요 지금. 누가 이걸 보면 여름 옷이라고 생각하겠어. 여름 날씨가 되었는데, 아, 우리 보통 날씨라고 하는 건 그날 기상상태를 얘기를 하죠. 기상상태. 근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끌어와 보자면, 잠깐 끌어와 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대기. 뭘 배웠냐면 기압을 배웠어요. 기압. 기압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좀 높은 뭐가 있고, 고기압이 있고, 그리고 저기압이 있거나 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 그래서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된다? 고기압에서는.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더라.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고기압 중심에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날씨가 어때? 날씨가 맑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응? 요새 기억나지? 형님 기억나죠? 날씨는 좋은데 여러분의 기분 상태는 왜 지난주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걸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싫어요? 아, 싫어? 아, 좋아요? 별로 그냥 그저 그래 하는 것 같아서. 이따 우리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말봅시다. 알겠죠? 자, 저기압은 어때?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단열 팽창에서 날씨가 어떻다? 흐리다. 요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 불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기압이라는 거는 뭐야? 공기의 압력이잖아. 그럼 공기 덩어리가 많이 있으면, 공기 입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고기압이 되는 거고, 입자들이 많이 없으면 저기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즉 오늘 이제 뭘 볼 거냐면 공기 덩어리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공기 덩어리. 오늘 배운 공기 덩어리야.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 근데 우리가 그래도 과학인데 공기 덩어리라고 하면 뭔가 좀 약간 그렇잖아. 너무 촌티는 덩어리 좀 그렇지만 좀 없어 보여. 없어 보여. 너무 길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유식한 말로 바꿉니다. 뭘로 바꿀 거냐? 기단 이라고 바꿀 거야. 공기에 물이다. 물이다 안 됐어서 공기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단이라는 걸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의를 해보고자 해요. 봄엔 날씨가 어때요? 봄은 날씨가 어때요? 맑고 따뜻하죠? 여름은? 여름은? 덥죠. 가을은? 쌀쌀하고 낙엽이 지고, 겨울은? 눈 내리죠. 춥고 눈이 내립니다. 그럼 이런 계절 변화는 왜 나타나는 거야?
태양의 입사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고도와 입사량의 차이 때문에 나타났는데, 단지 이런 그것뿐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연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태양 반 입사량의 차이도 있고, 거기에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단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읽길래. 안타깝습니다. 효민이가 이 자리에서 소문 할 거야. 우리 윤서 눈 밑에 이제 꺼매지면. 단지 최대만에. 어제 우리 대위군은 몇 등을 했나요? 어제 등수 나오지 않았어? 잘 나왔습니까? 어제는. 아, 어제 못 봤어요. 아, 너무 피곤했구나. 어머니 몇 시까지 잤어요? 8시. 아, 8시까지 잤어요? 그리고 뭐 했어? 그리고 뭐 했어? 밥 먹고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좋은 팁 하나 알려줄까요? 아침 9시? 10시 그쯤 되면 어젯밤 했던 거 다시 해줘요. 엠넷에서. 알고 있었던 건가? 알고 있었구나. 미안해. 나만 안 알았어. 자, 어디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네, 우리나라 지도예요. 중국 어디고? 차이나. 코리아. 자판. 일본이요, 일본.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공기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공기 덩어리라고 하면 그 탄생 지역. 여러분은 한국인이죠, 한국인. 그러면 한국 사람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 미국 사람 쓰면 미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 공기 덩어리도 자신의 탄생 배경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느냐라는 거지. 자, 총 우리 주변에는 몇 가지 기단이 존재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러한 거대한 기단들이 존재합니다. 다섯 가지의 거대한 기단들이 존재해요. 책을 보려고 했는데 헛단 데가 펴져 있었어. 잠깐만. 짠다 타임. 헝. 그래. 기단. 여기 돼. 그래서 이 기단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얘들은 지금 어디서 탄생을 했어? 육지 쪽. 땅에서 나왔죠. 얘들은 어디서 나왔어? 바다에서 출현했습니다. 아주 출현했어요. 또 하나.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어디 가까워? 북극에 가깝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적도에 가깝죠. 아래쪽으로 갈 수가 어때? 뜨거울 테고 위로 갈 수가 어떻겠어? 차갑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할 고온, 온도가 높다. 중간에 껴있는 걸 온난하다. 그리고 위쪽, 북쪽에 가까운 애들을 한랭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땅에서 보통 나온 애들은 건조하다. 바다에서 나온 애들은 어떻다? 습윤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습윤하다 혹은 다스, 속도가 높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에 따라서 기단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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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의 특성은 할랭 건조하다. 얘는 중간에 딱 껴있으니까 따뜻하겠지. 온난하고. 그럼 땅에서 발생했으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건조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건조해요. 얘는 이 자식은 할랭 수병인데 이제 다습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습도가 높다. 할랭 다습. 얘는 온도가 높겠죠. 고온 다습합니다. 얘는 역시 고온
가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다섯 개의 공기덩어리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각각 출신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출신 지역의 표현을 하는데 얘는 여기 보면 거대한 시베리아 벌판이 있어요. 시베리아 벌판, 시베리아 벌판, 시베리아 호랑이, 그 다음에 실크로드. 다 시베리아 거기 있는 거잖아요. 몽골 지역, 내몽고, 차치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디냐? 이쪽 위에 보면 러시아 지역이에요. 러시아, 러시아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오호츠크해하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뭐였지? 북극곰이었나? 아, 그 일본 가가지고 오호츠크해 특집 있었잖아. 무슨 고래? 고래 특집이었나? 아, 뭐 있었어요. 있었다고 했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출신 지역이 오호츠크해예요.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오호츠크해. 자, 그 다음에 요놈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쪽이 중국 지역이잖아. 중국 대륙. 여기에 무슨 강이 있냐면 그 여러분 강남 알아? 강남? 삼국지 알아? 삼국지? 삼국지에서 오나라 혹시 알아? 오나라? 모르는구나. 삼국지만 들어봤군요. 윤서도 몰라요? 그렇구나. 삼국지에서 오나라, 오나라가 있는 그쪽 밑에 양쯔강 있어. 양쯔, 양자강 들어가죠. 양자강, 양쯔강. 거기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양쯔강 기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아? 강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어때? 건조하지. 왜? 어째서? 응? 흙탕물이라서? 황하강 얘기하는 거지, 지금 황하? 황하. 흙탕물이라서. 강은 강이라서 어차피 대륙이잖아. 아무래도 대륙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오면서 다 숨겨서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자식이 출신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어디요? 우리나라 밑에 쪽에 있는 바다 이름 뭐예요? 북태평양이에요. 북태평양. 그래서 출신 지역이 북태평양. 북태평양 기단이. 그리고 요 자식은 어디냐? 요 자식은 좀 특이하네요. 보통 우리가 기단을 얘기할 때 보통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럼 네 개냐? 얘 때문에 그래. 얘는 좀 성질이 좀 달라. 이 자식은 공기덩어리, 공기덩어리인데 한 번씩 와, 한 번씩 지속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 번씩 거대하게 휩쓸고 갑니다. 뭐 올라와요? 태풍 올라오잖아. 그 태풍 고놈이야. 얘 이름 태풍이 아니라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저 낮은 저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적도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도 기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기단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받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뭐 있어? 여러분 책에 보면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의 기단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다섯 가지 기단이고. 그러면 이러한 기단들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영향을 주느냐? 자, 그럼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북서 계절풍 배웠죠. 북서 계절풍은 언제 부는 바람이었어요? 여름에 불었어? 겨울에 불었어? 겨울에 불었죠. 즉, 이 북서 계절풍의 근원이 되는 그 공기덩어리 기단이 뭐가 되냐면 바로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얘는 보통 언제 영향을 주느냐? 겨울에 영향을 줘요. 겨울이 아니라 겨울이죠. 왜 난 겨울을 쓰려고 했을까? 그 다음에 반대되는 얘 북태평양 기단 언제 영향을 주겠어? 얘는 여름에 영향을 줍니다.
여름에 다가오는 기단. 그러면 양띠강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봄, 가을. 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이제 봄이랑 가을이 특히 심해. 그래서 얘 때문에 오는 게 뭐야? 황사야, 황사. 미세먼지. 요 자식 때문에 와요. 우리나라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최다 중국에서 날려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 오호특계기간 언제냐면 초여름. 응? 한랭이잖아. 여름은 덥잖아. 근데 왜 초여름일까? 라고 한다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자식이 뭘 만드냐면 얘랑 얘가 장마 전선을 형성해요. 이따 뒤에 전선도 하겠습니다만 장마 전선을 만들어 버려요. 장마 전선. 알겠어요? 그다음에 얘. 얘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통 태풍 언제 올라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 기단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단의 특성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황사, 얘는 뭐 페인 현상이라던가 장마, 여기는 열대야, 여기는 태풍, 여기서 상한사온이라고 하는 뭐 키 작은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 그걸 보통 형성을 합니다. 알겠죠? 한파를 몰고는 다섯 가지의 기단들이 있더라.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단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공기 덩어리들이 각각의 성질이 있잖아. 각각의 성질이 있죠? 그러면 성질이 다른 기단들이 같이 만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성질이 다른 기단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을 보통 형성합니다. 전선을 형성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전선이라는 게 뭐냐? 쉬운 예시 이런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많이 만난다고 합시다. 두 개가 만난다고 합시다. 얘는 뜨겁죠. 얘는 차갑죠. 근데 둘 다 뭐가 많아? 습도가 많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은 구름의 생성 원리에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구름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두 개가 만난 곳에서 비를 쫙쫙 내리겠지. 그쵸? 예. 그러겠죠. 그런 거네. 전선의 형성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자, 전선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온난, 한랭, 정체, 폐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온난 전선. 온난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온난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앞에 뭐가 있냐면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앞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뒤에서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야. 이게 온난 전선입니다. 온난 전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려고 하죠. 그럼 봐봐. 따뜻한 거랑 찬 거랑 만났으니까 따뜻한 게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따뜻한 건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건 아래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은 언제나 어쩌게 하면 다 이쪽으로 가요. 방향은 언제나 이쪽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선 면을 형성해요. 전선 면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지표면 다 있는 거 전선이 넘어가고. 알겠죠? 전선 면을 형성합니다. 따뜻한 거 차가운 공기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 여기 따뜻하고 차갑잖아요. 그럼 경계면에서 뭐가 만들어질까? 경계면에서
얇고 긴 이런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물은 층운형 구름이 형성됩니다. 원리 알겠어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고, 그리고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어떤 비가 내릴까? 막 소나기가 퍼붓겠어요? 아니면은 얇은 이슬비가 내리겠어요? 그렇죠. 이슬비가 내립니다. 이슬비가 내리게 되죠. 근데 이슬비는 좁은 면적, 넓은 면적. 그렇죠. 넓은 면적에 넓은 면적에 이슬비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선? 운난 전선이다. 그러니까 이 전선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뒤에서 뭐가 오느냐, 뒤에서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전선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자, 일단 두 번째 어떤 전선이 있느냐? 이번에는 한랭 전선이 있어요. 한랭 전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랭 전선은 뭐냐? 한랭 전선은 자, 뒤에는 차가운 게 있고 앞에 따뜻한 게 있는 거예요. 뒤에는 차가운 거, 앞에 따뜻한 게 이렇게 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건 어디로 가려고 해? 아래로 가려고 하고 따뜻한 건 위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따뜻한 공기가 있는 차가운 게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 얘가 또 이렇게 되게 성질이 괴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쫙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파고 딱 들어가는 거. 파고 이렇게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서 파고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을 기나긴 구름을 형성하는 거지. 기나긴 구름을 형성하는 거지. 어떤 구름을 만드느냐? 여기는 적운형 구름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비도 어떤지요? 비도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 넓은 지역, 좁은 지역, 좁은 면적. 또 하나의 온난화성과 한랭전선의 특징을 비교를 해본다면 뭘 볼 수가 있느냐? 자, 온난화성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게 앞에 있었고 따뜻한 게 뒤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전선면 어디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구름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고 나면 날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추워질까 따뜻해질까? 온난화성이 통과를 한다면 날씨는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슬비가 한 2, 3일이 걸쳐서 내린 다음에 날씨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난전선의 특성. 근데 한랭전선은 어떠냐? 전선면 뒤편으로 이제 기나긴 구름이 형성돼요.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죠? 쫙 내리면 그 다음 날씨가 어때? 굉장히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면 이런 날씨가 많아요. 어떤 날씨가 많냐면 비가 와. 한 2, 3일 정도 비가 와요. 이슬비가 막 오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져. 한 2, 3일 따뜻한 다음에 그 뒤로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쑥내리 폭우성 비가 쫙 내려. 한 하루 정도. 그래서 좀 날씨가 좀 추워지는 이러한 날씨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근에는 뭐가 보통 형성이 되냐? 뒤에 가서 이제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 폐색전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기후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날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어제 말을 흐렸다거나 했으면 좀 더 설명이 괜찮을 텐데 요 근래 계속 날씨가 좋더라고. 계속 날씨가 좋죠 지금. 슬슬 얘가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지. 좀 있으면 얘랑 얘랑 만나서 이제 장마가 일어날 거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온난전선 활용해서 봤으니까 다른 거. 이번에는 정체전선 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야. 그럼 밑에서는 위로 뭐가 가냐면 온난전선이 올라가요. 위에서 아래로 뭐가 내려오냐? 한림선이 내려오냐. 근데 중간에 딱 만나. 중간에 딱 만나게 돼요. 두 개의 힘이 세력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밀려 안 밀려? 안 밀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회색전선이에요. 회색전선. 이건 정체전선이고 마지막 회색전선. 회색전선. 회색전선이 뭐 폐색이 짙다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그런 전선인데 이 경우에 어떤 거냐면 자, 그 전에 설명을 하자면 온난전선이랑 한림전선이 뭐가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아? 두 개의 속도가 똑같진 않겠지. 뭐가 더 빠를까? 온난이 빠를까? 한림이 빠를까? 한림이 더 빠릅니다. 불에서 막 밀고 가버리는 거죠. 온난이 타고 가니까 천천히 가. 타고 올라가면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 하지만 얘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온난전선이 형성이 돼. 앞에 온난전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뒤에서는 뭐가 오냐? 한림전선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한림전선이 온난전선 밀고 들어가 버려요. 얘가 따뜻하고, 얘가 차하고 따뜻하고 차가운 이런 공기 형상이 될 때. 지금 얘가 밀고 오는 거죠. 근데 방향이 서로 같잖아요? 결국에는 한림전선이 온난전선을 치고 가면 먼저 통과를 해버려. 그러면서 이게 공기가 섞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선이 딱 사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윤사 알겠어요? 형님 알겠어?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정체전선은 이게 둘을 구분하는 게 정체는 방에 서로 반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폐쇄전선은 방에 같아. 근데 한림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선들을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표시라는 방법이지. 온난전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따뜻하게 되면 둥글게 표현을 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짝. 이때 이제 여기 나간 방향이고 이동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한림전선입니다. 한림전선. 한림전선은 어떻게 표현하냐? 성질이 날카롭잖아요. 차갑잖아.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표현합니다. 뾰족뾰족해요. 굉장히 차가운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전선인데 정체전선. 정체전선은 어떻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나는 거잖아. 반대 방향으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한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한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림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내려오려고 하고 거기에 반해 온난전선 어떻게 된다? 위로 가려고 하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색전선, 폐색전선. 폐색전선은 어떻게 되냐?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온난, 그리고 한림.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 알겠어요? 방향이랑 표현법. 이해하겠죠? 그리고 같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네. 어우, 수업하기 힘들구만. 응? 수업하기 힘들어. 자, 전선, 이해하겠죠? 응? 아휴, 그래요. 내가 목숨이 막혀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지금 이 타임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걸 물어보는 건데.
좀 더 수업하다 갈까요? 그래요, 내 맘대로 할게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근데 이제 특히 정치선생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장마를 하겠어요. 이 놈 두 개. 북태평양 오호츠크해단이 만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보통 어디서 그럼 형성이 되느냐. 여기서 보통 형성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보통 만나. 한랭은 이렇게 밑으로. 그리고 온난화는 위로 가는 거. 뭘 형성해? 장마 전선 형성을 하죠. 이름 그대로 봐요. 전선이잖아, 전선. 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체전선 얘기합니다. 보통, 오호츠크해단의 세력이 세면 남쪽으로 많이 오고요. 북태평양의 힘이 세면 이쪽으로 많이 오고.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을 살펴보자면, 점점 장마가 어디로 가고 있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북태평양 기간에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도 어떻게 바뀌고 있어? 온대기후에서 점점 알대기후로 변해가는 추세죠.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겨우겨우 이제 귤이나 파인애플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키웠단 말이야. 기후대가 어느 정도 맞아서. 제주도는 특이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내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남부지방에서는 귤 키울 수 있습니다. 아래쪽, 해남 이쪽에서. 귤 키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후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어 이런, 한지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많이 잡혔어. 근데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요. 고등어도 약간 이제, 차가운 물에서,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얘기 때문에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경수역도 점점 위로 가고 있고, 기후대도 점점 옮겨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압, 저기압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하나 줄게. 문제를 하나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보통 이제 대륙에서 형성되는 기단이랑 해양에서 형성되는 기단의 이런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자, 보통 여기에서 형성됐다고 합시다. 근데 보통 공기는,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땅이 빨리 끓어요. 바다가 빨리 끓어요. 땅이 빨리 끓어. 바다가 빨리 끓어. 땅이 빨리 끓죠. 그럼 여기는 온도가 높아. 고온이고, 그 다음에 건조해. 근데 거기에 반해, 이쪽. 물 쪽은 어때요? 이쪽은 한랭하고 다습하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갈 거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어디에? 이쪽 바다 쪽에 뭐가 형성이 돼요? 구름이 형성이 되고, 비가 내리겠지. 수도가 높잖아. 그치? 수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를 내려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이거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따뜻한 바다야. 따뜻한 바다로 이거. 그럼 고온. 다습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한랭하고 건조한 땅이라면 여기는 요 영향에 의해서 수증기가 별로 안 생기니까 비가 안 내리겠지. 근데 얘가 여기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 높고 다습한데 한랭 건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원리야? 어떤 원리야? 이런 원리야, 이런 원리.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형성이 되고 비가 쫙쫙쫙 내리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름 형성이고 비가 쫙쫙쫙 내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기단들이 움직이면서 기단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상 현상들이라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언제 시작을 했지? 몇 분이에요 지금? 보여? 아니 시간 보여? 몇 분? 거의 이거 몇 분인지 보이냐고. 시간 보여? 35. 35분이야? 그래.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서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왜 수업을 하는데 내가 압박이 되지? 이유가 뭘까요? 효민아 이유가 뭘까? 내가 안 껐어. 아직 안 껐어.